명나라 경도 서호 사문 교광 진감이 수리라. 명나라 때 내나 우리나라 2조 중엽쯤 됩니다. 선조대왕 그 당시 때 서산대사와 동시대 인물이라요. 명나라 경도 서호라고 하는 것은 경도가 지금 북경입니다. 경도는 서울을 경사라 하기도 하고 경도라고도 하는데 서울을 원래가 경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이란 말은 나라 임금이 사는 서울이란 뜻이고 사란 말은 여러 사람이 산다는 이 사자는 중자와 같거든. 여러 민중이 많이 산다는 그래서 경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명나라 황제의 이름이 사자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는 이걸 경사라고 안 쓰고 경도라고도 쓰지요. 한나라 때는 이렇게도 썼죠. 경조라고 통감해 보면 경조 유인이 뭐 하는 경조라고도 썼는데 여기서 경도가 바로 경사라는 말인데 명나라 서울이 어디냐면 지금 북경이거든요. 그래서 북경을 가리킵니다. 서호라고 하는 이 큰 강물은 호수는 중국의 여러 곳에 다 있어요. 저 유명한 항주에 가면은 항주의 서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천하에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데 자기들 말이지 다른 나라 가보니까 서호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어요. 서호 여기서 서호는 지금 명나라의 그 서태후가 있었던 이화장 있죠. 이화장인가 무슨 별당 지어놓고 하는데 거기 큰 물을 파가지고 물을 딴 데서 이끌어 와가지고 큰 못을 만들었죠. 그게 서호입니다. 옥천의 물을 이끌어서 서호에 들어가게 하는 곤명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곤명호를 가르켜요. 도낭의 서호도 아니고 항주의 서호도 아니고 여기는 북경 경도에 있는 서호다 그 말이죠. 사문은 출가 사문 출가인을 대표하는 말이고 근식이라고 번역하지요. 사문 교광 진감이 이제 교광은 호고 진감이 이름인데 교광이라는 말은 능엄경에 나오니까 능엄 도량을 할 때 둥근 거울을 사면 팔면에 이렇게 만들면은 그 빛이 서로가 이쪽에 비치고 저쪽에 비친 것이 서로가 얽히고 서로가 같이 비친다고 하는 교광이란 말이 나오죠. 그 교광을 여기서 따가지고 호를 만들었죠. 진감이 서술했다. 그런데 진감에 대한 역사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박사 정도 대학원이나 그런 요즘에 집현전 학사같이 제자원이라고 해서 이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로 있었던 분이라요.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능엄경만을 전공해서 이것을 서술한 것. 이 연기를 보면 약 한 12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 능엄경을. 밑에 보면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명나라 만역 14년 병술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 서기 1586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기 1586년에 만역 14년 병술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해 겨울 10월 달에 관세음 보살께 기도를 해가지고 과목을 쳤죠. 전부 경에 대한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은 10월 달에 해서 동기 석 달에 마쳤어요.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병신년 겨울에 돼가지고 소가 완성되었어요. 이 정맥소가. 그리고 그 다음 해 정유년 여름을 지난 후에 현판을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것이 사관까지가 뭐
현판입니다요. 현판이라고 현담같이 밑에서 과목 나오고 이게 나오죠. 4권에서 5권까지인가? 5권도 다 나가네. 6권. 6권까지구만요. 4권에서 6권까지가 이게 현담, 바로 현시라 하기도 하고 현판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12년을 지나서 완성을 했죠. 능엄경 번역은 당나라 중종 실용 원년 을사년 서기 705년 서기 705년 5월 23일 날 치축일 날 이 경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죠. 개원 석교록이라고 하는 그 지승이가 쓴 9권의 이 등엄경 경명이 나오죠. 그건 그만두고 요 본문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원 각해는 제전의 명 열애장심이요. 본원 각해는 제전함에 제전할 적에는 열애장의 열애장 마음이라 이름한다. 본원각해라고 하는 것은 내나 본각 원각이죠. 성해라 하기도 하고 각해라고도 하고. 그런데 본원각해 불교말로 본각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기신론에는 나오죠. 법성 진여해라. 법성 진여 받아라. 이걸 이제 바다의 자를 더 붙이면은 본각해, 원각해 같은 말이죠. 본원각해. 본원 본각 원각이라는 말은 바로 성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불성자리 바로 법성자리 법성 진여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광대 무변하고 지극히 크고 넓은 것을 의미해서 바다라고 합니다. 물바다, 불바다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광대 무변한 것을 의미해서 각해라고 했죠. 본각의 바다, 원각의 바다. 그것이 제전하며 제전이라고 할 때는 제전법진, 출전법진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제전은 아직까지 본회에 있을 때 본회를 벗어나지 못할 때를 제전이라고 하지요. 출전은 반대말이고 성불하면 부처가 되면 출전법신이고 중생적에는 제전법신. 중생의 본연문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를 제전법신이라고 하죠. 제전. 전이란 말은 묶일전자 속박이 된 거. 속박에 있는 법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적을 가르칠 때 중생 때를 제전이라고 하죠. 그때를 열애장심이라 이름한다 말이죠. 등엄경에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열애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열애장이라 이름한다. 그냥 넘어가면 쉬운데 이건 낱낱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해서 이렇게 하면 능률이 없어서 능률이 진행하기에 좀 조금 의문이 있는데 처음이니까 조금 설명을 하죠. 열애장심. 열애장을 그냥 열애장심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열애장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불성론에서 열애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사전에서도 저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열애장은 불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요. 불자나 열애나 같은 말 아니요? 그래서 열애가 간직되었다고 해서 열애장이라고. 열애를 간직했다 하이다. 열애가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고 해서 열애가 장했다. 또한 무명 번뇌가 열애를 싸고 거기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은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숨어서 숨기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저 이 장삼이 이 옷소매를 숨기고 덮은 것처럼 숨기고 덮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장도 되고 소장도 되고. 은부 능장은 뭐가 능장이냐면 바로 번뇌죠. 번뇌가 능장이죠. 소장은 바로 이제 불성이고, 불성이 그 속에 소장된 거죠. 불성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사실은 말만 다르지. 그래서 은부를 했다. 은부된 의미에서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함섭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괄하고 포섭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함섭이죠. 함섭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많이 말을 합니다. 함섭. 함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체가 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체함상 또는 성함범 또 인함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애장체, 열애장 본체에서 여섯 체란 바로 법신이죠. 법신에서 상을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은 이런 것을 다 상이라고 합니다. 범소유상. 상이란 말은 국토 신상. 열애의 법신이 본체가 되고, 열애의 법신 본체에서 국토나 몸이나 여러 가지 그 만 가지 우주 만유 그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열애장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죠. 천진만물이 다 열애장 속에 있는 거니까. 열애장 그 자체는 불가사의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지극히 오묘하고 지극히 위대한 존재로서 그 본체에서 여러 가지 국토나 이 세계나 또한 여러 일체 중생의 몸이나 부처님은 여러 가지 그 몸 모양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고, 성함범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성은 깨달은 사람이 성이죠. 깨달은 그 성인의 지혜 속에 모든 일체 중생, 일체 범부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포괄되어 있다는 말이고, 인함과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적에,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실계 뭐 개유불생이라고 하죠. 일체 중생이 다 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적이 인이고, 나중에 불과를 성취해서 성불할 때가 과니까 비록 성불을 안 했더라도 성불 이전이 인 아니요?
중생적, 중생적에도 부처의 그 불과를 다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인함과 가령 원각경에 일체 중생이 개징 원각이란 말이 나오죠. 일체 중생이 다 원각을 징득했다고. 원각경에 이런 말이 바로 인함과의 뜻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원각을 징득했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성불하지 않았더라도 성불한 그 진리를, 그 불성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원각을 징득했다고. 그러니까 규봉 스님이 말을 하기를 징자란 틀림없이 번역할 때 잘못했을 거다. 징득한 것은 성불하는 건데 그 말이 맞느냐? 다 원각을 갖추고 있다. 개구 원각이라. 그렇게 규봉 스님이 원각경 소에 해석을 그렇게 했죠. 개구 원각이라고. 규봉 스님 학설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후에 송나라 때 늑담 진정화상은 또 규봉 스님을 파범부 조치하니라. 깨진 범부 노랑내 나는 놈이라고 말이지. 여지없이 박사를 내면서 개직론을 이제 말했죠. 그건 선종에서 너무 과격한 말이죠. 파범부 규봉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파범부 조치하니라. 욕을 해도 뭐 행편없이 해버렸죠. 늑담이 이제 규봉을 파범부 조치하니라 하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굉장히 통책한 거죠. 통매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규봉은 개 구자로 이렇게 말하니까 늑담은 말하기를 징이 맞다 이거요. 개징이 맞지 무슨 개 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개징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개구가 맞겠죠. 규봉은 깨닫지 못한 사람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개구라야 일체 중생이 원각을 다 갖췄다고 해야 맞다는 것. 그게 이제 인함과의 도리입니다. 인내에서 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아리아식도 능장 소장 아이집장이 있죠. 그와 같이 마음대로 능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능장 소장 같은 의미와 같이 열애장은 도리어 아리아식보다 상위에 속하거든요. 능가경의 정멸자는 명이 일심, 일심자는 명 열애장, 열애장자는 즉 아리아식이라. 능가경 제1권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애장 연기설은 안외야 연기설보다 상위에 속하죠. 진여연기. 정멸자는 명이 일심. 일심자는 명 열애장. 열애장인 즉 아리야. 기신론에도 생멸문에 아리야가 나오죠. 제8시. 그러니까 아리야라고 할 때는 격이 제일 낮은 거지만 기신론이나 등가경에도 아리야가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덤경에도 열애 청정장이 세간 안외야. 또 불설 열애장이 위 안외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리야가 바로 열애장, 열애장이 바로 일심, 일심이 바로 정멸이다.
정멸은 열반어 자리죠. 정멸이라 정멸자는 명이 일심이요. 일심자는 명 열애장이. 열애장이 즉 아리야다. 요건 뜻으로 내가 한 거예요. 등각경 말대로. 직접 문장은 요 말까지는 안 나오는데 다른 경문에 보면은 요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끝났죠. 등각경 말은 다른 경문에 가면은 열애장이 곧 아리야라고 하는 말이 리엄경에도 나오고 또 것이 저 등각경 같은데 많이 나오죠. 담적, 담적이라 하이다고 잠적이라 하이다. 발음이 원래는 잠자죠. 맑을 잠, 맑을 담이라 통하기도 하니까. 맑고 고요한 성천은, 성천은 각해에다가 같이 대조적으로 대꾸로서 성천이나 각해나 같은 말이죠. 맑고 고요한, 그러니까 청정 정멸한 성품의 그 자리는 성품이 가장 위대하다 해서 성천이라고 합니다. 천도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죠. 천부경에 그 전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천이라고도 하고 천중천, 부처님을 천중천이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 천자, 이 천자는 무슨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달리 가장 위대한 존재를 그냥 비유로 아까 바다의 자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천이라는 우리 불성자리 열애장을 성천이라 하기도 하고 천중천 할 때는 부처님은 사람보다 더 사람 중에도 뛰어난 인중인 또 성중성, 성인 중에 최고 성인, 하늘 가운데도 최고 하늘,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천중천이라고 하죠. 또는 제일의천이라 하이다. 중도 제일의제를 제일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천 백악국사도 이 의천 따가지고 의천이라 했죠. 같은 말이죠. 맑고 고요한 성천은 그 당체를 순응음정이라고 이름한다. 그 자체가 자체를 당체라고 합니다. 어찌 오직 세간과 출세간이 종래로 부동함이리요. 오직자는 부동할 뿐이리요. 뿐유자죠. 세간법과 출세간법, 그러니까 세간은 성인의 성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출세간은 범부를 세간은 범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세간과 출세간이 세간법과 출세간법 범부와 성인이 그 말이죠. 종래로 부동할 뿐이리요. 종래란 말은 원래란 말고 같은 말이요. 원래나 종래나 같은 뜻으로 보지요. 또한 정과 및 무정이 법이 본래 무생이로다. 정은 유정물이고 더블여자는 민여자 및 무정물이 법이 본래 무생이다. 그러할 이자로 합니다. 너희자를. 너희자는 본래라는 뜻이요. 근본, 본이. 근본, 본자나 같은 뜻이죠. 법이 본래 무생이로다. 무생이나 부동이나 같은 말이죠. 문장을 수식하려니까 위에는 종래 부동이라 했고 밑에는 무생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순응하면 그 이체를 제대로 밝힌 거죠. 여기까지는 본래의 청정하고 본래 순수하고 부처와 똑같은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설명한 거지요. 그런데 내하로 화기 애청하고 몽침 장야하야 그런데 이제 미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찌다 미해가지고 중생들이 어찌하여 꽃이 일어나가지고 눈망울을 가리우고 이 꽃은 공화입니다. 공화, 허공꽃. 눈이 피곤하거나 눈병이 생기면 공화가 생기죠. 공화라는 것은 본래 없는 건데
공화가 생겨가지고 눈을 가리우고 눈이 제대로 잘 안 보여서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되는 것이 애청이죠. 꼬다짜요. 꽃이 일어나가지고 본래 맑은 눈을 가리우고 가리울래 몽침 장야야 꿈에 장야에 잠기어서 미한 것을 중생이 미에서 무명 번뇌 생사 대몽 속에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꿈을 꾸어서 긴 밤을 지새울 줄 모르고 밤에 꿈꾸면서 생사 대몽을 꾸가지고 부동 중에 이견 천류하며 부동한 가운데 아까 저 부동이란 말 나왔죠. 세간 출세간이 어찌 종래로 부동할 뿐이리요 하는 부동이 바로 순응함정이니까 그러한 부동한 가운데서 천류하고 동전함을 보며 동전은 부동 반대말이죠. 천류나 무생어 안에서 생사윤회를 받았느냐 말이죠. 무생어 반대가 생사죠. 아까 정과 유정물과 무정물이 본래 무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다시 이어서 한 말이죠. 본래 생사가 없고 본래 천류가 없는 건데 어찌다 천류하고 어찌다 윤회를 했느냐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순응함경 부처님께서 순응함 설법을 하게 된 거죠.